제자들도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그 결과는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은 확신에 차기 시작했고요, 시기 질투를 돌파했고요, 라이벌리즘이 없어지고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고요, 모든 사람이 자는 시간에 그들은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썼고요, 모일 때마다 시와 찬미로 주님을 예배하기 힘썼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고요,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일어나 담대히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교회는 세상이 정말 놀라워할 만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 그 순간을 지나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부족했던 제자들, 저와 여러분 같았던 제자들이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 before와 after 사이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가? 성령이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의 완성입니다. 모든 훈련은 훈련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이런 무력한 삶에서 어떻게 열매 맺는 제자의 삶으로 갈 것인가? 여기에 성령이라는 요소를 뺄 수가 없다. 성령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죠? 마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선포되고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 믿고 죄 문제 해결받는 게 끝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예수님이 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셨고, 예수님은 올라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신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가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는 편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럼 그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가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 진짜 죄가 뭔지, 의가 무엇인지, 이 세상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승리하셨는지, 이 성령을 와야 깨달으신다는 것입니다.